차 기스하겠는데? 차 끌고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일단 와 여기 지금 애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약간 좀 대형견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형견 산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면 좋다고 해서 다행히 제 지인들이 대형견 산책에 능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주차를 어떻게 한 거야? 차 들어오는데 거의 막 갈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후원하는 거나 봉사하는 시스템이 뭐 돼 있는지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따로 봉사를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골께 피해요? 시골께 지금 봐봐 강아지 또 미쳐가지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저희 전에 왔던 이 커플이랑 그때 이제 또 여성분 한 분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아무도 연락을 지금 안 해줘가지고 우린 서로 다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진짜 미안해요. 아니 이 커플 우리 무조건 함께하자 영원하자 이랬는데 근데 다행히 여기는 30-40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엄청 힘들진 않을 건데 이제 아이들의 산책이랑 목욕할 수 있는 분들은 목욕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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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아이고. 근데 확실히 우리한테 당기는 거랑 텐션이 달라. 이거는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야. 이 정도 텐션이면 사랑으로 키운 거야.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아, 오늘은 그러니까 산책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는 똥냄새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안 나요? 네. 어, 진짜 정말 생각보다. 저희는 이렇게 흙바닥이지만 흙이 막 날아다니면 안 돼요. 저희는 지저분한 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밖에 이렇게 보면은 풀이 좀 많이 자랐어요. 모기하고 찐득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풀을 조금 낮작업만 우리 단일 자신있죠? 아니 왜냐면 원래 목욕팀이어서 목욕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옷 에러예요. 오늘 반농사지를 옷을 입고 왔어요. 네. 방진복 챙겨. 아, 역시 방진복 아, 저희 방진복 준비돼요. 와 신선해. 입자 방진복 저희 인원 되나요? 되죠. 입읍시다 입읍시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이제 익숙해져서 안 하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선생님 저희 한 마리씩 주세요. 아, 그 친구가 언니야. 아이들이. 알았어, 알았어. 안녕. 이렇게 한번. 아이고,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좋아. 거의 허리가 휘어. 아이고 좋아. 안돼, 안돼. 알았어, 알았어. 너무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야. 내가 언니 언니. 이거 좀 뭐야 이거? 이거 좀 뭐야? 언니, 언니는 청소팀. 어, 맞아요. 언니야. 자, 우리 여기 모여서 같이 한번 많이 가볼게요. 오늘 산책해서 난리 나죠? 어우. 그리고 산책할 만 난다. 날씨 좋아서. 대박이 됩니다. 오, 산책할 만 나. 어머, 여기 꽃들도 5색. 봐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다 있어. 야, 애들이 좋은 곳 보면서 산책한다. 어떻게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저도 약간 산책은 매일 하자 마인드거든요. 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10분이라도 엄청 짧게 매일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짧아도 맞아요. 짧게라고 매일매일 해주는 게 맞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렵고 처음에 저희 애들을 1시간씩 산책시켰었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산책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내가 나가기가 너무 싫으면 힘들면 맞아.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꾼 게 아 그러면 2, 30분은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해가지고 매일 나가거든요. 오히려 산책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훨씬 더 산책을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웅이랑 사랑이 들어갈게요. 네. 여기 금자만 조심하면 돼요. 네. 이제 일로 와자.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와, 아이고. 이래서 이게 대형견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오라 그랬구만. 우와, 고기가 있어. 밥도 막 이리 먹는다. 얘네 밥이 좋아서 나갔다 온 거. 우와, 진짜 밥을 먹으니까 갔다 오면. 그래서 웅이야, 너가 그렇게 뛰어다녔구나. 여기가 대형견에 능한 사람만 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구조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서로 붙으면은 서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개별로. 와, 오늘의 후원 사료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자로 해서 이렇게 옮길게요. 아, 네,
자, 사료 다 옮겼고 이 정도면 아이들이 한 몇 개월은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맞죠? 애들 맘마가 제일 중요해요. 아, 이 정도면 몇 개월 정도 먹어요? 몇 개월이요? 몇 개월밖에 안 가겠죠? 네, 이 정도. 네네네. 맞아.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우, 아닙니다. 아이들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봐도 배부르니까. 엄마, 저희 그러면은 이제 뭐 할까요? 그 우리가 지금 저쪽에 로또 당첨이라는 애가 두 아이가 있어요. 네. 거기 청소하고 여기 네. 그 새 아이들 먼저 청소. 네. 청소 한번 투입해 봅시다. 우리 사랑둥이들 나갈게요. 어디로 나와요? 얘네들 놀아요 여기서. 어머나. 아, 얘 엄마 딸이고 얘 아야. 얘 몇 살이에요? 얘 애기죠? 얘 아직 한 살이야. 얘 왜냐면 지금 장난쳐. 얘가 지금 울면서 장난치고 놀라지 마세요. 얘 때문에 저 엄마를 부정한 거야. 너 아이가 얘 한 살이에요. 한 살이 진짜 2개월 때 자기가 엄마가 다리가 더 부러진 채로 있더라고. 다리가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뼈는 잘 붙었어요. 사각형 치료 다 해줬고. 아 진짜? 거의 아니 청소할 게 없어. 근데 청소할 게 뭐가 있어? 쓰면 거의 청소 안 된 거에 집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을 나눠요. 반 나눠서 여기다 놓으세요, 쓰레기를. 아, 여기다. 한 꺼번에 치우고, 여기는 여기 넣어서 한 번 치우고. 여기다 놓으라고. 오, 신박하다. 저 웅덩이에 모으는 거. 오, 쓰는 거 저 야무진 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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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즌 잘 가고 있다. 시즌 잘 가고 있어. 저 남자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 아유, 야무져. 원래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야무져. 알지, 내 알고. 우리 키 다 쓰다 160 안 넘잖아. 아유, 맞아, 맞아. 아주 귀요미들이지. 이번에, 이번에 또 아이 때문에 다친 건가요? 아, 맞아. 지금 찢어져가지고 약간 꿰맸어. 어제 씻었거든요. 어머. 따끈따끈한 거. 괜찮아요. 무슨 대형의 종이 뭐예요? 초고도 비만 레브라도 리트리버였는데. 그만 50kg 넘어. 우와, 50kg 넘는다고요? 네. 근데 입마개를 저는 안 채우고 싶었어요. 네. 입마개를 채우려고 하니까 난리치더라고요. 아. 근데 안전을 위해서 채우면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채우는데 견조문에 놓쳐가지고 걔는 안 하겠다고 안 해! 이러고 저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깍! 하고 봤는데 갑자기 5초 뒤에 뭐가 뜨거운 게 뚫고 떨어지는 거야. 나 알아요?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내 얼굴을 보고. 근데 강아지의 머리는 진짜 단단하대. 진짜. 개 머리가 개 멀쩡해. 진짜 단단한데. 난 그 얘기 들었거든. 사람 머리보다. 네, 맞아. 그 나는 막 피가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걔는 멀쩡하게 나를 막. 근데 걔들이 먼지야. 솔직히 맞죠? 맞아요. 먼지하는 거니까. 예방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강아지들은 본능이 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나는 우리 집에 애들이 사고를 치잖아. 그럼 나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나. 맞아, 맞아. 나도 그래. 내가 왜 이걸 안 잠그고 갔지? 맞아. 내가 이걸 여기다 왜 놨지? 걔들은 본능이야. 사람이 잘못이지. 세미 언니는 그게 그런 척이 아니고 진짜 진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엄청 진심이더라고요. 저도 나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아, 나 이거는 완전 인정. 난 동물이 주는 그런 복은 난 믿어. 완전 인정해. 진짜 맞아, 인정. 그래서 우리들은 복 받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언니 신발 아껴 지금? 아니 하나도 안 아껴. 근데 지금 뭐야 이거? 나 바람이 올라오고 언니 지금 뭐 아껴? 아니 그러지 않아. 언니 이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고 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자. 아유 만발 시간이에요. 아주 신났어. 아주 신났어. 언니 저 한 살짜리 장난이 엄청 심하네요. 아주 신났어. 네. 아이고 우리 행운이 할머니야. 우리 시월이 우리 별이 여보세요. 또 쟤 무서워서 안 와. 쟤 무서워서 안 와. 괜찮아요. 우리가 조용히 있을까요? 알아. 우리 들어와. 이쪽으로 다 모이자. 일로 와봐요. 이쪽으로 모여주자. 일로 와요. 일로 와. 일로 와. 별아 일로. 아이고 온다. 아이고 온다. 나올 거야? 또 뺏어갈까요? 네. 재문아. 안 돼. 우리 애들이 안 된다면 말 먹어. 근데 진짜 말은 잘. 여기 엄마가 애 그걸 뺏어 먹으면 어떡해? 네. 뺏어 먹어도 뭐라 하네. 별이가 성질을 못 내. 안 내. 성질을 못 내. 오 저거야. 청순하다. 따로 먹일게. 네, 아 따로 먹인데 우리 때문에 못 먹은 줄 알고. 별아 미안해. 별아 이따가 먹어. 가서 먹어. 야, 너 왜 이렇게 깨발랄하니? 선자. 어? 제 친구 어머니 이름이 선자거든요. 아. 진주 어머니 이름이 선자예요. 아, 진짜 단골 이름이거든. 바로 끝나는. 그치. 선자 막 쓱 꺼내. 그렇지. 고강이. 얘는 집 뚜껑이 날라갔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여기 발바닥에 베베모트를 이렇게. 아. 아, 애들 변 상태가 건강하다. 이거는 잘 먹었다는 거거든. 물을 먹여주시니까 적당히 촉촉해서 안 좋은 거면 똥이 물르고 막 그러거든. 어, 베베모트 하나밖에 없죠? 네. 또 있어? 야, 너도. 아, 내가 똥이 발견되었어요. 베베모트 말고 똥이 감아보세요. 왜냐면 저희는 개를 또 많이 키워봤는데 한번 이거. 아, 나 또 옛날에 강아지 키워봤잖아. 대왕 똥 도전기. 알지? 소영이 똥이랑 진짜 다르거든. 대형이 똥. 아, 대형이 똥은 사람보다 더 커졌어. 우와, 진짜. 아니, 싼 지 얼마 안 됐어. 어, 진짜 얼마 안 됐어. 왜냐면 여기 눌러붙었거든요. 아, 너네 종두 있네. 얘네는 작년 중복날 구조했어요. 중복날? 중복날? 네. 그 말이 너무. 중복날이었다고 하면은 잡히기 직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얘네를 처음부터 잡아먹으려고 키웠어. 어머. 아, 지금까지 둘이 임신시키고 여섯 마리 놓으면 보시장집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하고 또 두 마리 남겨놓고 애들 여섯 마리 놓으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작년에 장마가 길었잖아요. 집도 없이 이렇게 둘이 막 불쌍하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갔어요. 주인이 그때서야 잡아먹을 애들 왜 신경 쓰냐고. 어, 거기서 정말 화가 나서 진짜. 그래서 그냥 아 데려와야 되겠다. 니네는 엄마가 로또지 않겠니? 당첨됐으니 그래서 로또 당첨이고 진짜 사람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얘네들도 운동 매일 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와, 진짜 박수 한번 줍시다. 와, 이거는 진짜 아이들은 사랑입니다. 아, 진짜. 맞아요. 와, 너무 이 맛에 아이들 돌봐요. 행복하지 않으면 구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빨리 청소하고 열심히 우리 로또 당첨이들을 위해서 청소합시다. 묘기를 보여줄 거예요. 아, 누가요? 우리 로또가. 아, 진짜. 로또야. 로또 물 먹자. 아, 귀여워. 로또. 해봐. 와, 아, 진짜 귀여워. 빨리 갖다 줘. 아, 진짜 귀여워. 저는 맨날 따갖고만 또 물 가져와야 돼. 야, 진짜. 아우, 저 똥구정 걸렸어. 야, 가져와야 돼. 얼마나 열심히 놀았으면. 와, 근데 이걸 또 웃으면서 또 가져오시는 거 봐. 네, 저 계속 가져와요. 한 여섯 번 가져와요. 아니, 이러면 저희도 먹기 싫잖아요. 아, 와. 그래서 아, 엄마 힘들어. 근데 얘 신났어 얘는. 웃으면서 다니는 거 봐. 쟤네 해맑아요. 이래서 아가들이 밝고 맨날 텐션. 야, 엄마 고생하잖아. 우리 늘 하는 일이에요. 그렇든 수도가도 뭔데. 아, 나 좀. 아, 여기 수도가 하나 딱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 맞아요. 음료 드세요. 음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정말 이거지. 올 4월 달에 아주 진지하게 자기도 유기견을 키운다. 10억을 해줄 테니 땅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 둘이 진짜 그날 엄청 울었어. 아, 우리가 애들을 잘 돌보긴 하나 보다. 역시 우리는 최고야. 이랬는데 6월달 가고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갑시다. 부동산에서 만나야 해놓고 아우 제가 아파서 남편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대. 엄마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저희가 가겠다. 왜냐면 어쨌든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거짓말 같았고.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와. 연락 안 돼서 오해하셨죠. 저 허언증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어떡하라고. 근데 또 마음이 또 누그러지면서 또 돈 해주지 않을까 해갖고 마음을 또 이렇게 비우고. 간절하셔서 그런 거 같아. 그렇죠. 진짜. 왜냐면 애들만 뭔지, 생각했으니까. 아, 예,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러면 10월 4일날 해드릴게요. 그 10월 4일 전화기가 또 꺼져있어. 아, 짜증나. 차라리 진짜 약이요.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 없을 순 있으니까. 더 빨리 더 알아봤을 텐데. 그거 믿고 또 믿고 있었던 거지 몇 개월 동안. 그러면은 말일까지 나가셔야 되고 거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지금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 그래서 고민이에요.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 아, 너무 막막하긴 하겠다. 저렇게 해맑은 애들 지금 정말 잘해준다라도 너무 좋아갖고 진짜 저기 했었는데. 아, 진짜 눈물 나. 눈물 나. 어떡해. 어떡해요. 어떡해. 아유, 울고 계세요. 안돼. 이번 달 말일까지인데 이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할지 나한테도 잠이 안 올 것 같아 지금. 인보라도 가능한 수준이 아니지. 수준이 아니야. 근데 애들도 슬픈 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쁘게 하고 오는 거 아니고 애들 제가 슬퍼도 아이들도 슬프거든.
아니 근데 인형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아까 아니 병사자 친구들이 갖고 와요. 어린 친구들이. 아, 그러면 그런... 여기가 썰렁하고 외로울까봐 우리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라도 쳐다보고. 모빌처럼. 네네네네. 이렇게 애기들을 진심으로 키우는. 너무 느껴져. 아, 어떡해. 어이. 아니, 지금. 여기 지금 그 와중에. 내가 그 와중에. 이러고 밥 먹으면 더 맛있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 애들 상대로 누가 사기칠까? 사기치더라. 사기치지 마세요. 지원해준다, 후원해준다, 온다, 이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죽여 패버려? 남는 땅, 노는 땅 있으신 분들 제발 그 후원 알아서 자업자득 하실 거니까. 패가도 괜찮아요. 저희가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해야 돼서. 아니 저희 부모님도 땅이 하나 있는데 그 2평이에요. 동네 한자도 못 갈 것 같아. 오미 한 마리 너무 키우는 오미 한 마리 2평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밥 먹고 마지막 제초 작업 그거 도와드리고.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아 진짜요? 약간 좋죠 기분? 좋다. 저희도 좋다. 저희도 좋아. 어. 자 만화 먹을게. 아이들 좋은 환경에 치료하신 거죠? 좋은 환경은 아니어도 돼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냥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어차피 여기도 막 버섯 나무 썩은 게 꽉 찼어요. 나 밥 먹자 또 우는 거 아니야? 쟤네 미자하고 혜성이는 너무 금슬 좋은 부부예요. 몇 년째 들깨로 여기 두식. 그래서 구조를 안 했었는데 여기 찍어 내가 올무에 걸려서 계속 약간 쓰레기 버린 데 걸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너무 반갑다. 12시 43분에 시간도 아니죠. 올무에 걸려서 다리가 피가 범벅이 돼서 운동받았어. 그 걸려가지고 그럼 밥 안 끊고 여기 촬영인 거야. 나 또 눈물 나면 말 이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제 우재님이 앞에 가가지고 찍는다. 자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이 뭐죠? 이게 풀이 많이 자라. 네. 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해갖고 여기다 놓으면 다 거름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진드기랑 이런 게 서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내가 오케이. 머리 끄댕이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풀 끄댕이를 잡네. 좋다. 그래도 언니 이렇게 같이 오니까 나 너무 좋아. 진짜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언니 너무 좋기라고 도와준다 그래서. 아니야 난 진짜 좋아. 와 여기 근데 이거 다 하는 거야? 왜 또 집에 가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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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본 거지. 아, 맞지. 와, 몇 평이야 여기? 오 헤매졌어. 와 애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겠다. 풀 남은 거 이거 정리만 한번 싹 해주고 저희 다 한번 뭉쳐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검사하러 갑니다. 지금 감시자님께서 네 검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매서운 눈으로 보겠어요. 매서운 눈으로. 네, 우리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면 잘했죠 저희. 네, 오, 너무 잘했어요. 맞죠. 오, 여기 다 살아났죠. 참 잘했어요. 아 기절해버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무리 짓고요. 여기 봉사활동 이름이 뭐죠? 행복하게 쉼터입니다. 행복하게 쉼터고 만약에 여기 봉사를 아 근데 이번 달이 지나고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왜 그러세요? 너무 슬프게. 아니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혹여나 헛걸음하실까봐 도와주러 오시고 싶어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더보기라는 그 사이트에 올려줄 테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쉼터가 다시 좋은 곳으로 이전돼서 뵐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럴 때 저희 또 한번 찍어 올게요. 좋은 곳이 생기면 어디든 갈게요. 제주도라도 갈게요. 아, 알았죠?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시 진짜 열심히 했다는 친구들.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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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해 야해. 와 만족스럽다. 와 등 봐 등. 와 다 좋았어.